아니 진짜 찐사하다. 아니 올라갈 때를 내가 말해.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나태커플의 트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밖에 나가기로 했거든요. 나래랑 등산을 진짜 가고 보고 싶었는데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나래씨를 한번 보러 가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러시죠. 오늘 여러분들한테 짧게나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바로 따단! 뭔데요? 바로 저희에게 협찬이 들어왔답니다. 이 옷을 협찬해주신 우리 일코루소와 카야 작가님의 콜라보로 된 반팔 티셔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입고 있는 일코루소의 작품인데요, 카야 작가님과 콜라보로 되었는데 이 제품 예쁘지 않나요? 화야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거를 같이 이렇게 접목해서 만든 그 티셔츠에 넣어놓은 거구나. 네, 티셔츠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일코루소의 시그니처 어깨 라인을 여러분들 보시죠? 이게 시그니처라고 하네요. 일코루소 화야 작가님과 콜라보를 한 티셔츠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면이 두터워가지고 생각보다 이게 비치지가 않아. 내가 입어봤거든? 속살 비침이 없다는 거. 속살 비침 없는 여름에 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크로키? 크로키 한, 작품. 네, 작품인데요. 크로키 작품을 디지털 프린터와 체인 자수로 텍스처가 느껴질 수 있도록 표현했다. 일코르소와 카야 작가님의 두 번째 작품인데요. 제가 보기엔 이 작품이 전 제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안 입어요. 카야 작가님께서 시그니처로? 맞아. 이게 시그니처고, 시그니처 작품이고, 네. 여기 액자 형태. 액자 형태로 표현한 거야. 완전 액자 같이 생겼어요. 실제로 만져보면 진짜 액자예요. 여기만 좀 빳빳한 느낌이라고. 네. 여기가 필름 나염과 나염 자수로 이렇게 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걸으면 진짜 액자. 자기도 액자 같다. 세 번째, 제가 입은 옷은 여러분 제일 궁금하셨죠? 사실 저한테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제품은 짠! 화이트와 블랙이 둘 다 있다고 하네요. 이 작품은 일코루소에서 룩북을 이렇게 막 이렇게 찍고 계셨겠죠? 근데 화야 작가님께서 그걸 보고 스케치를 하신 거예요. 따단! 룩북 촬영 이렇게 모델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화야 작가님께서 그걸 보고 쭉쭉쭉쭉쭉 해서 따단! 이렇게 나온 제품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옷을 입고 등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등산을 가는구만. 네. 렛츠 고! 오늘 등산 갈 때 나래가 챙긴 물품을 내가 한번 봐도 될까, 자기야? 네. 일단 물은 없고 나랑드 사이다. 오이. 어, 이건 뭐야, 자기야? 쌈장. 역시 오이엔 쌈장이지. 혹시 다칠 수 있어? 이건 뭐야? 오! 그리고 저는 만 원을 챙겼죠. 만 원으로 뭐 하게요? 등산에는 여보, 매점 같은 게 없어요. 있어. 산 위에 어떻게 매점이 있어요? 있다고 바보야. 백화점도 있어. 에이. 산 위에 백화점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도 됩니까? 네. 근데 돈이 없어서 자기 만 원으로밖에 우리가 못 써요. 아니 자기 카드 내가 들고 왔는데. 준비됐어? 네. 진짜야. 렛츠고. 렛츠고. 같이 가자. 오, 미리 힘 빼기. 이제 집에 가자. 아, 힘들다. 지금 3시거든, 자기야? 우리 3시에 출발. 여기서 이제 쉬고 오이 먹을까? No. 와, 너무 좋은데? 여기 아차산 아니야. 여기 아차산 맞죠? 안 먹었어요. 아, 사진 처음 올라가야 돼. 감사합니다. 네. 원래 등산 하시는 분들 인사하고 다니는 거 알죠? 여기 살로봐도 살로봐. 여보. 네. 이거 맞아? 그래. 와. 여왕벌. 와, 여왕벌? 나 바로 쏠 뻔했네. 아니, 내가 잡지. 아. 테리맨가 저한테 무거운 거 줬어요.
가기 힘들다고? 아, 그래요. 벌레 알다. 나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가. 나 원래 어느 정도로 가는지 말해줄까? 네. 원래 이렇게 다녀. 우와. 빠르네. 빨라. 안녕하세요. 왔다. 우야호. 왔는데. 다 와서. 등산 오니까 좋아? 어. 진심으로 좋은데 나 근데? 그럼 자기 이제 혼자 다니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어, 진짜네? 1.5km가 위로 1.5 아니야? 맞아. 여긴 돌이다. 알았다. 바닥으로 처음 비는 기가. 그런 거겠지. 절대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니지? 응. 어? 손 빌어라 빨리. 무슨 손 빌었는지 빨리 말해줘 자기야. 일어나진 않는데? 자는 거 같은데? 뭐라고 했다? 어? 비밀이야. 이게 정상 같지? 어, 정상 같대. 우리가 정성을 정상이래요 벌써. 몇 시기야 맞춰봐. 32분? 33분. 이렇게 빨리 정상이 오나? 그러니까. 우와 완전 재밌겠다. 저거 봐. 오. 오. 누가 가져가는 거야? 저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니 아저씨가 죄송한데. 자 오이 드릴게요. 네. 무엇을 드릴게요? 오이. 맛있어? 너무 맛있고. 맛있어? 응. 정상에 왔으니까 무야호는 외치고 가야죠. 알겠어. 네. 우야호 우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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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내려가자. 잘해. 어? 귀여운 멍멍이가 오네. 귀여워. 네. 우리 반대로 아님? 자기가 사진을 찍고 자 내가 끌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사진 같은 건 내가 다 찍지. 그리고 다리가 앞으로 가 있잖아. 그래서 그럴 거라는 생각은 편견을 버려. 나 밟고 내가 먼저 가는 거 밟고 그거 똑같이 밟고 내려오라고. 알았어 알았어 해보라 똑같이. 이해한다니까 몇 번 얘기해. 알았어. 자기야 그거야 대장. 내가 원래 대장이고 너는 원래 과장이잖아. 어 난 옆으로 오고 있어? 아니 옆으로 오라고 옆으로. 너 허리 삐끗하면 안 되잖아. 조심해. 등산 같이 못 다니겠네. 다른 사람들은 졸로 가는데 우린 일로 가요 대장님. 다른 사람들 가는 길이 꼭 다 맞는 길이라 생각하지마. 내가 개척하고. 벌 앞에. 어디? 여기 땅에 벌. 내가 밟은 데 밟으라고 내가. 아니 왜 자꾸 자기 밟은 데 밟으래 나보고. 내가 가는 길이 위험하잖아. 자기가 가는 길이 더 위험해 보여. 아니거든. 자기는 다 따라잡히네. 나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너가 미안할까봐 그런 거지. 나는 알았어. 아이스크림 한 개 다 먹을 거야? 아이스크림 있으니. 어. 바닐라 하나 남았어. 와 다 팔렸나 봐. 하나 남았네 진짜. 와 하나 남았어. 우리 딱 한 개 남았네. 하나 남았어? 아 그러면 애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가져오겠다. 가서 저거 먹어. 가서 뭐?
어? 핑클란드 나간 거 아니야? 등산에 가면 할 수 있는 건 아리랑 말해보기 대결, 지는 사람이 가방 다 메고 업고 가기 대결. 그래 등산에 가면 애벌레도 있고, 등산에 가면 애벌레도 있고 테리미도 있고, 등산에 가면 애벌레도 있고 불멩이도 있고 탈락이다. 자기야 잠깐만, 이거 자 선물 당첨. 오, 게임 시작하자 난 앞두고 가네. 아니 진짜 찐하다. 왜 뛰어? 아니 아, 그래서 앞으로 간 거구나. 나한테 지기 싫어 너. 아니 아니 진짜 왜 이래? 아니 자기 다친다며. 야! 아! 일등. 일등. 아까 내가 1등했어. 지금 나 1등. 아! 알았어. 알았어. 저기 지금 그거 같아. 웰컴 투 동막골. 손이 빨라지면 다리가 빨라지고, 다리가 빨라지면 손이 빨라져. 난 참 빨라. 여기 뱀 나와 뱀. 벌레다. 이거 찍어봐. 벌레를 찍으라고? 왜? 어, 너무 싱그러운데? 개미. 여기 있으면 사람들도 다 비. 그럼 어떻게 하지? 옮겨줘야지. 오. 옮겨주기? 뜬뜬 뜬뜬 이를 뜬뜬. 다람쥐 다람쥐 어디? 어디. 청소 뭐야 저거는? 술 뭐야? 그렇게 먹을까? 어, 너무 귀여워. 아 거기 콩나무에 앉아봐. 앉는 건 좀 그래. 콩나무 앉아보라고. 앉는 건 좀 그렇다고. 앉아보라고. 머리 넘겨봐. 하나, 둘, 셋. 등산객 같아? 아니, 픽셀공주 같아. 진짜 잘 내려가네. 저희는 도시로 도착했어요. 오늘 재밌었나? 네. 오늘 태림이와 나래가 등산하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 지금 눈이 부셔서 잘 안 보여요. 오케이, 안녕.